이번에는 RPM 파트. RPM 파트는 사실 질문한 걸 좀 봤는데 한 개 뺐고요. 일단은 조금 두 파트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그래서 일단은 10분 동안 제가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찍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뭘 필요하냐면 69쪽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438번에 역함수를 갖도록 하는 조건. 와, 이거 어려운 문제들 단골이지. 역함수. 역함수에서 얘가 x가 a 이상일 때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 치역이 같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얘가 정의역이, 아, 정의역 이거 그냥 이것만 쓸게요. 부동산. 정의역이 x가 a 이상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치역도 자동으로 y가 a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했으니 얘가 역함수를 가질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역함수를 가질 때 우리가 많이 풀어봤었는데 예를 들어서 x가 2 이상이어야 돼. 그리고 y가 4 이상이어야 돼. 근데 얘가 2차함수예요. 2차함수인 케이스에서 이렇게 되어있으면 당연히 얘가 여기서부터 만약에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x가 만약에 여기야. 2가. 2가 여기면 2 이상일 때 여기서 두 개의 교점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1대1 대응은 이게 가로로 선을 이렇게 쭉 그렸을 때 전부 다 한 군데에서 만나고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두 개를 만나는 부분이 생겨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딱 x가 제일 작을 때 y가 제일 작은, 즉 우리가 원하는 건 이 2차 함수가 딱 a,a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2차 함수가 원래 글씨 반소리죠? 이건데 얘가 a,a를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가 a,a를 대입하면 a는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8. 여기서 a를 5변으로 이항시켜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18은요 인수분해가 안될 것 같으면서도 됩니다. a-6하고 a-3으로 쪼개주시면 a가 3 또는 6인데요 이때 이 3이 의미하는 것은 3,3을 의미하고 6이 의미하는 것은 6,6을 의미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a,a라고 좌표를 넣었기 때문에 그럼 3,3이랑 6,3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 2차 함수를 그냥 보면 안 되고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자,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친구한테 16을 더해줘야 하죠. 16을 더했다가 뺐다가 해주시면 얘가 표준형으로 바뀌었을 때 x가 4의 제곱 플러스 2가 돼요. 그럼 얘는 그래프를 대충 그렸을 때 4,2가 되는 어느 시점에 꼭지점을 가지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2차 함수가 나올 거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3,3은 당연히 얘가 4이기 때문에 얘보다 왼쪽에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3 이상이니까 이렇게 보겠다는 뜻이 되겠지. 근데 그러면 얘가 3과 4 사이에서 1대의 대응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3,3은 후보에 들어갈 수가 없고 4보다 오른쪽에 있는 6,6부터만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A값이 될 수 있는 거는 3이 아닌 6밖에 되지 않는다. 답이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대체 언제까지 물어볼 거야. 그 밑에 있는 거 나랑 지금까지 엄청 많이 풀었던 건데 아 물론 저랑 이제 처음부터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계시지만 그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1대1 대응이 되는 유형은 딱 지금 내가 풀어주는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너무너무 대표적이에요. 자, 여기서 이거 절대값 있으면 당연히 뭘 해야 되냐면 범위를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x가 양수, 그러니까 그 x가 아니라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쪼개줘야 된다고. 그래서 요거 fx를 나눠줘야 돼. 두 개로 나누어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두 개로 나누는데 당연히 절대값 안에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양수가 되려면 x가 2 이상이어야 하고 음수가 되려면 x가 2보다 작아야 돼요.
일단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주면 제가 생략하고 그냥 쓸게요. a가 2 이상일 때에는 절대값으로 밖으로 나오는데 x-2가 x-2 본연 그대로 나오게 돼서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도 x-2가 그러면 얘는 음수일 때이기 때문에 x-2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온 거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게 지금 x가 2 이상일 때고요. 이 밑에 있는 게 x가 2보다 작을 때예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신 다음에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제가 얘가 이렇게 나왔을 때 조건이 두 개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얘가 2에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근데 여기다가 2를 넣어도 여기다가 2를 넣어도 지금 한 개의 함수를 범위로 나눈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근데 2는 넣어볼 필요가 없고요. 얘가 지금 원하는 거는 이거를 기울기가 부호가 같다고 써달라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1차 함수잖아요. 근데 1차 함수니까 얘가 올라가고 있으면 얘도 올라가고 있어야 1대1 함수를 완성을 해줄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아, 기울기가 둘이 부호가 같구나. 즉,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그게 양수가 나오겠구나. 부호가 같으니까. 이걸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전개했을 때 2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플러스 4인가? 그렇게 되는데 a 제곱 마이너스 4가 0과 작은 거니까 a 불 2, a가 2로 새로이 인수분해가 되면서 내가 원하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 중에서 제일 큰 것은 1이죠. 그래서 답이 1이 됩니다. 한 번 더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441번은 요것만 해주면 근데 뒤에 있는 문제를 또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441번은 요것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 441번에 fx가 5x-1인데 아마 얘는 질문한 이유는 c 때문이 아닐까 싶어. 근데 내가 이것도 그때 얘기했는데 여기 옆에 x의 정의역, x의 범위가 나와있는 케이스는 문제 풀 때 내가 한 개 더 고려하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일단은 만들었겠죠? 이거를 저와 늘 했던 대로 F함수를 만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넘겨가지고 X 플러스 1이 5Y다. 그럼 이거 5로 나누면 Y가 5분의 1X 플러스 5분의 1이다. 라고 해서 A가 5분의 1, B가 5분의 1이고 근데 C는 뭐지? 이러면 멈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X의 범위가 1 이상이라는 거는 분명히 Y의 범위도 존재할 겁니다. 즉 y와 똑같은 ox-1의 범위를 찾아주면 돼요. 그럼 x가 1 이상인데 ox가 되면 5 이상이 될 거고요. ox-1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한 거니까 4 이상이다가 될 거예요. 근데 ox-1은 y와 같기 때문에 아, y의 범위는 4 이상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거 원래 함수고 역함수는 x와 y의 역할이 바뀌기 때문에 이 옆에 y가 4 이상이었으니까 x로 바뀌어서 x가 4 이상이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c가 4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a, b, c를 모두 곱해달라고 했으니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4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5분의 4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까지만